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1984년 창설되어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면면이 이어온 학생들만의 자치기구로서 학생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건전한 면학 풍토를 조성하며 학생과 학과 간의 공식적인 의사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학우들의 권익보호 및 학사 업무 보조와 학습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교 행사 참여와 행사 대행, 그리고 학생의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학우 여러분을 위한 기구입니다. 저희 학생회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한 해 동안 학우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행사와 업무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회는 매년 11월 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한 해를 같이 뛰게 될 새 집행부를 마련하여 1월 초에 이 취임식을 갖고 집행부의 임원들과 각 스터디 동아리 대표를 임명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해, 함께하는 희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1월 말에는 1년 동안 학생회 임원으로서의 각오를 다지고 능률적 업무활동을 위한 동계 임원 LT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가지 여러 행사를 주관하고 국어 국문학과의 학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 활동을 위한 워밍업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는 1학기에 등록한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각 지역대학 학과별 학생회의 주도로 학과장님과 여러 교수님 및 조교님들을 모시고 학업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주요 학사 활동과 학습 사항들을 소개 설명하고 새내기를 위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궁금함을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임원 신청과 학습 모임인 스터디와 취미나 특기 활동을 위한 동아리를 소개하고 회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나 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럴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나 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나 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3월에는 서울지역 국어국문학과 학우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목고지가 있는데요. 1박 2일의 일정으로 서울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우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입소식, 장기자랑, 노래자랑,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운동장 경기, 캠프파이어, 촛불의식, 교수님과의 간담회, 문학답사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짜여 진행됩니다. 특히 첫날 밤에 신편입생을 위한 교수님들과의 간담회는 신편입생들이 교수님과 직접 마주앉아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 여러가지 학업과 대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선후배 학우들과 동문선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학업으로 지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국어국문학과의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목고지 행사에 신편입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뒤 7월 첫째 주에는 매년 국어국문학과의 가장 큰 행사인 한마음 학술제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교수님들의 퀴즈를 통한 지역대학별 경진대회와 장기자랑, 교수님들과의 간담회, 문학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각 지역 대학이 순회하며 1박 2일의 일정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8월 방학 기간에는 학예 학생회 임원 LT가 있습니다. 2학기 학생회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을 위한 워밍업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2학기 등록을 마친 신편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10월에는 우리 서울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의 문예지인 통문지의 입선작에 대한 시상과 축하 행사를 여는 통문제가 있습니다. 학생회에서는 매년 우리 서울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 학우들을 대상으로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작품 공모를 하고 있으며 엄격하고 공정한 작품 심사를 통해 입선된 작품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가작 등으로 구분하여 서울지역대학 문예지인 통문지에 게재하여 발간해서 배포합니다. 통문에서의 입상작은 11월 방송돼 국어국문학과의 문예지인 문연의 응모작으로 선별하여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입선작에 대한 시상과 포상 및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11월에는 문연 학술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학과의 시상 및 포상과 함께 졸업논문 면제에 특혜가 주어집니다. 작가의 꿈을 두신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한 학사 상담, 학습 지원, 학생회 스터디 운영 관리 및 스터디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특강, 논문 특강, 과제물 특강 등을 통한 학습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친목과 면학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어국문학과의 발전과 학우 여러분의 학습에 이바지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생회 활동 소개를 마칩니다.